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20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it 가조로 쓰였죠. 이것은 쉬운데 to 진조로 쓰였죠. 뒤에 동사 원형. 자, 들지 않게 판단하기가 쉬워요. 판단하기 쉽네. 판단하기 쉬운데 사람들을. 자, based on 과거분사로 씁니다. 근거되어져서죠. 자, based on their action, 그들의 행동에 근거되어져서. 자, 우리는 are open, 빈도부사죠. BD, 조디, 일합의 일반 동사 앞에 쓴 빈도부사입니다. 자, 우리는 종종 are thought. 자, 하면은 생각되어진다. 생각이란다. 가르쳐진다죠, 지금. 가르쳐지는데. 자, to put, 놓도록, 목적어예요. 자, put value예요. 더 많은, 뭘 지금 중간에 이렇게 삽입됐고요. 더 많은 가치를 두다. 가치가 아니고 가치. 자, 가치를 두도록 배우고 있어. 자, 어디에? In action, 행동에. 자, then words, 말보다. 자, 그리고 for good reason은 좋은 이유로서. 사람들 행동 조심해라, 말 조심하기보다 이런 거를 많이 배운단 말이죠. 자, the actions가 주어예요. 복수죠. 자, of others까지. 자, 종종은 또 삽입절이고요. 자, 복수 주어죠. 복수동사. 자, 다른 사람들의 행동들은 종종 말해주는데 volumes 에서는 목소리라고 의역하겠습니다. 더 라우더하게 하면 louder, 더 크게 말해줘. 자, than their words보다, 그들의 말보다. 그러면 행동이 더 많은 걸 보여준다는 뜻이래요. 그들이 말로 하는 것보다. 뭐 100번 말로 하는 것보다 한 번 말 보여주는 게 낫다, 뭐 이런 거죠 지금. 하지만 이제부터가 중요점입니다. 여기서부터 신경 써야 되겠죠. 이제 심장 박동이 두구두구두구두구 가야 돼요 우리. 자, when someone exhibit, 자, 누군가가 exhibit, 여기서는 전시하다 뜻으로 보여주다. 자, 누군가가 보여줄 때, 자, some difficult는 좀 어려운 행동. 자, 좀 어려운 행동을 보여준단 말은 뭐냐면은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에요. 그래서 의역하자면은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여줄 때라고 의역하면 됩니다. 자, 너는, 자, 아마도 조동사 동사원형 원하는데 to reserve 하는 것을, 또 얘도 빈칸에게 될 수 있겠죠. 여기서는 빈칸에게 될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빈칸 문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빈칸 어휘 문제 혹은 다른 단어로 바꿔놓은 거. 우리는 reserve, 예약하다 뜻으로 보류, 볼륨, 보류하기를 원한다. 자, 뭐를? Judgment, 판단. 자, 판단은 for later, 나중을 위하여. 자, 사람들은 are not always, 부분 부정이죠. 항상, 자, defined 되어지는 건 아니다. 자, define는 두 가지 뜻이 있었죠. 정의 내리다, 한정하다. 여기서는 정의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계속 잘못되네요. 자, by 그들의 behavior, 행동에 의하여. 자, it도 가져오네요. It is common to think, 진조로 썼죠. 이것은 흔한. 와, 성공했다. 자, 이것은 흔한 일인데 H가 두 개 들어가면 힘듭니다. 자, 그는 so bossy, 갑질. 보스같이 각질. 와, 갑질. 그는 너무 나대, 보스같이 행동해. 자, 혹은 she's so mean. mean은 원래 비열하다 뜻이지만 mean, 이거를 귀찮게 한다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얘를 mean, 나쁘다, 나쁘다도 이상되기. 그냥 심술로 가겠습니다. 그냥 너무 심술구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볼게요. 자, after, 전치사 뒤에 명사 들어가니까 동명사로 바꿨죠. 이럴 때 우리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합니다. 자, so observing, 관찰 한 후에 less than a desirable은 하면은 behavior, less than a desirable, 바람직하지 못한 정도 라고 기억하겠습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정도의 행동을 관찰한 후에 in someone 이렇게 말을 한다. 이렇게 뭐예요? 성급한 hasty decision을 혹은 generalization이라고 하죠. 이러고 성급한 hasty generalization, 이렇게 성급한 일반화라고 표현을 잘 합니다 수능에서. 자, but, 그러나, 너는 should 동사 원형에 make 들어갔고요. 너는 절대 make 만들면 안 돼. 자, search는 성급한 가정. 가정을 하면 안 돼.
자, right away는 즉시. 자, 너는 should 조동사 동사원형 줘야 되는데 뭐 충분한 시간 주자는 거죠. 자, give him someone이네요. 간접 목적어요. 실제로 주는 거는 직접 목적어. 자, 뭘 줘야 돼? second chance는 두 번째 기회를 줘야 돼. 자, before you label 하기잖아요. 라벨은 우리가 이름표 붙이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름 짓다. 이름 짓다. 결정하다 뜻으로 이름 지었다 하면은 낙인 찍다. 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그 다음에 shut out, shut them out이죠. 우리 pick me up, shut out, shut down. 안 된다 이거. shut them out, 성공. 그러면은 닫아버리다는 거죠. 영원히 친구로서 닫아버린단 말은 친구 안 한단 말이죠. 하기 전에 두 번째 기회 줘라. 자, 너는 메이 조동사 동사원형 아마도 발견할 것인데 커드 위대한 조언이죠. 조언 동료. 아, 이럴 줄 알았어. 일부러 료 했는데도 안 들어가네요. 동료를 혹은 베스트 프렌드를 그러면은 최고의 친구를 누군가에서 so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으니까 so 그래서 실제 주어 다시 넣으면 you였죠. 너는 don't eliminate. eliminate는 제거 하면 안 되는데 a person 사람을 자 eliminate 수거적으로 A를 B로부터 제거하다 자, 한 사람을 from 너의 삶으로부터 제거하면 안 돼. 또 based on 또 나왔죠. 근거되어서죠. 뭐에? 자 on 뒤에 명사 들어가니까 a belief 명사 들어갔어요. 브리프네요. 아 잘못 봤네 이것도. 아 지금 난해하다. 자 brief observation 하면은 짧은 관찰. 자, 짧은 관찰의 근거에서. 자, 여기서도 지금 brief observation 있죠. 이것도 빈칸 넣기 굉장히 좋은 단어고. 자, 만약에 문제 고르려면 해서 brief 대신에 뭐 어떤 단어를 쓸 수 있냐면은 뭐 quick 쓸 수도 있고 뭐 hasty decision 혹은 뭐 short 뭐 이렇게 해놓고 우리 답은 뭐 enough 좋다 이거. 자, enough라고 해놓고 줄 거 놓고 틀린 거 골라라 뭐 이런 거 낼 수 있겠죠 우리. 그래서 주제는 단시간 관찰로 타인을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라. 너무 교과서적인 주제라서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주제 보시면은 오! 볼 때 오! 이렇게 보이고 오! 얘는 이렇게 보이고 오! 얘는 또 알라라라라라 알라로 보이고 오! 나는 멕시칸으로 보이고 이런 식으로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란 말이죠. 그래서 hasty generalization 하지 말아라 라는 소재를 PK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기간 관찰에 의한 사람의 판단을 보류하라.